드라마 스파이명을 촬영해 무단불참하고 지난 15일 미국으로 떠났던 배우 한예슬 씨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촬영이 시급한 만큼 당장 오늘 오전부터 드라마 촬영에 복귀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지성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에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가 한창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인공인 한예슬 씨가 갑작스럽게 미국 행에 나섰다가 귀국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단 한예슬 씨가 오늘 오전 드라마의 촬영 현장에 복귀한 게 사실이죠? 네, 어제 귀국한 한예슬 씨가 오늘 오전부터 스파이명을 촬영장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스파이명을 촬영 현장에 한예슬 씨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예슬 씨는 다음 주 방송 분량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만큼 또다시 강행군에 나서게 됐습니다. 앞서 한예슬 씨는 지난 14일과 15일 드라마 촬영에 무단 불참한 뒤 돌연 미국으로 떠나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15일 미국 LA에 도착한 한예슬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다 포기했다며 한국 드라마 여건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희생으로 앞으로 후배들이 여러 연기자들이 또나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모든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지만 누군가는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고 덧붙여 이번 파문이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는데요. 귀국 후 공항에서 밝힌 입장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7일 한예슬 씨는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저희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했다며 저 같은 희생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는데요. 또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준건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싶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예슬 씨는 귀국 직후 KBS를 찾아가 사과와 함께 복귀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진중한 대화 속에서 KBS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른바 한예슬 사태는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예슬 씨의 귀국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예슬 씨의 귀국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한예슬 씨는 미국 현지 도착 후 하루 정도 머문 뒤 다시 비행기에 오른 데다가 이번 사건으로 심한 마음고생을 겪은 듯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출국 당시 입었던 면수제의 회색 미니 원피스에 야구 모자를 쓴 한예슬 씨에게 세간의 관심을 증명하듯 프레스에스가 쏟아졌습니다. 한예슬 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게이트 앞에 몰려든 수많은 취재진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작심한 듯 자신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한예슬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입국 시각 5시간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인천공항으로 몰려 혼잡을 빚기도 했는데요. 입국 시간이 다가오자 그 A게이트 앞에 100여 명의 취재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고 공항 관계자들과 취재진 사이에 잠시 몸싸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예슬 씨의 이번 도피 행각은 결국 드라마 제작 환경의 문제점 때문인가요? 네, 한예슬 씨가 그 귀국 기자회견에서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벌인 행동임을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한예슬 씨 스타일리스트 박모 씨가 장문의 글을 통해서 한예슬 씨의 심경을 대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사태의 주범은 비겁한 방송국이라며 연예인이면 두달 동안 밤새도 지각하면 안 되고 아파도 안 되며 쓰러질 땐 사람이 많은 곳에 쓰러져야 하냐며 한탄했는데요.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예슬 씨가 도피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폭력적인 한국 드라마 작업 환경에 대한 한예슬 씨의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셈인데요. 동료 연기자 양승근 씨도 그 드라마 제작 환경의 문제점을 꼽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열악한 제작 환경 지적에 간접 옹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와의 약속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촬영 거부와 도피 행각을 벌인 한예슬 씨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밝게 할수 없었던 여배우의 사연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호 특임 장관이 찬반 논란은 있겠지만 한예슬 씨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다며 힘내라는 응원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예슬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툴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드라마 제작 환경 문제점에 대한 고찰은 사회 다방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로 한예슬 씨의 열애 소식과 결혼설까지 갖가지 소문이 돌았는데요. 사실 무근인가요? 한예슬 씨의 미국 도피 이후 그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을 전제로 8개월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두 사람은 올해 초 지인의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촬영 현장에까지 응원에 나서는가 하면 최근에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한혜슬 씨가 또 최근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자주 피력한 탓에 결혼설이 나돌았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출국 시 한혜슬 씨가 소속사도 알리지 않은 데다가 연인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급히 결혼과 은퇴설까지 소문이 확산됐었는데요. 하지만 소속사와 한혜슬 씨의 어머니조차 결혼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실 노군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 소송과 향후 스파이 명월 촬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례 없는 결방 사태를 겪으면서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한혜슬 씨까지 서로 날선 공방전을 보이며 거액 소송으로까지 사건이 확산되는 기미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제작사에서는 수백억대 거액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지만 한혜슬 씨의 촬영 복귀로 이번 사태는 잇달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혜슬 씨가 어제 귀국 후 곧바로 KBS로 이동해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갈등의 고리였던 황인혁 PD와도 오해를 풀고 악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늘 촬영 복귀와 함께 동료 배우들 전 스텝이 참여하는 점심 회식 시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눈물의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복귀 후 첫 촬영에서 그 다들 어색한 기운이 흘렀지만 회식 이후 여의도에서 계속 촬영이 이어지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드라마 스파이 명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청률에까지 이 같은 관심이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는데요. 이외에 연장에서 18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의 스파이 명언이 과연 앞으로 어떤 스토리로 추락한 이미지를 세신해 나가면서 되돌아선 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는 한희슬 씨를 포함한 주연 배우와 제작진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K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